일단 생일 파티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2010년도 이후로 처음인데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키한테만 축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틴탑은 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아, 제 생일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아,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색하고요. 또 이런 자리 오랜만이잖아요. 어제는 뭐 캠핑이라도 있었지, 놀릴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오늘은 놀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도와주실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다니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MC를 맡게 된 안다니엘이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26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돌잡이를 해보려고 해요. 왜 사실 로또를 뽑았냐면, 이 로또 하면은 사실 뭔가 기적, 행운, 그러니까 복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면서 굉장히 행운이 많았으면 좋겠고 복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뽑았습니다. 다음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니엘이의 모습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저예요. 네, 그때 제가 분유에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어느 쪽이 저 같으세요? 정확히 아시네요. 뭘 보고 하시는 거죠? 야, 입술 진짜 두껍다 저때. 와, 이거 뭐야? 두건 제가 유행시킨 거예요. 야, 저렇게 조그만 했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컸답니다. 본격적인 생일 파티를 시작하기 앞서 니엘이의 생일, 26번째 생일 파티 초대 명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초대받고 오신 거 맞죠? 네! 혹시 그냥 무단 입장하신 분? 아, 주소 좀 나가주세요. 돈은 내셨구나. 그렇게 되세요. 라 누나. 라아 누나. 아,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예. 니엘아, 26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니엘과 함께 생일 파티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27번째 생일도 함께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은 3일이 있다. 내가 태어난 날, 네가 태어난 날, 그리고 너와 나는 우리가 되는 날. 근데 진짜 생일 축하해. 내 이름 부르지 마.
참 예쁜 케이크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 시중에 파는 고급스러운 케이크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케이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생크림도 발라야 되네요. 발라져 있는 거 팔던데 그죠? 지루하시면 핸드폰 좀 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디엘님의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 멤버들이 직접 저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했거든요. 내 생각해요. I love you too. 응캉 훙캉 킹캉 경코. 누가 봐도 최종현이죠. 전 누가 봐도 최씨 아니에요? 그쵸, 최종현 맞죠? 킹콩 킹쿵 경콩. 오, 티오, 안다니엘. 안녕, 익명으로 쓰면 뭐 하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리키. 천지형이에요? 다음은요? 저 민수 형 글씨 맞아요? 포스트잇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민수 형 맞아요? 와, 박민수. 박민수 형한테는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찡찡님, 이렇게 편지 쓰는 건 처음이네. 내 생일인 거야? 저게 왜라고요? 사실은 멤버들 중에 리키만 저한테 축하한다고 해줬거든요. 나머지 놈들은 연락이 없어요. 전화해요? 창조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어디시죠? 아유, 형 마음속이죠. 오늘 제 생일인 건 아셨나요? 뭐라고요? 제 생일인 거 알았냐고요? 아, 알았으니까 전화했죠. 생일인데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생일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너 어디예요? 여기 서울인데 지금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 뭐 서울이 다 네 거예요? 내가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 자, 그럼 이제 생일이니까 좀 끊어주실래요? 네, 그래도 이렇게 전화 통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게 리키 거. 우리 리키 거는 여기 잘 보신 것처럼 갈게요. 우리 천지형 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편지 내용은 별로 없었지만. 그 다음에 박민수 거. 박민수 거는 그냥 여기다가 놓쳤어요. 제 거는 밟았네. 아. 그래도 박민수는 여기 정도는 해줄게요. 투 엔젤. 안녕하세요, 니엘입니다.
오늘 제 26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언제나 무수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엔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도 바쁘고 생활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저를 사랑해 주시면 끝까지 노래해 볼게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해요. 니엘. 전화가 또 왔다고 해요. 박민수. 왜 전화 오셨죠? 내가 전화한 건 아니고요. 저기요. 예. 편지 뭐예요? 편지요? 제가 뭐라고 썼죠? 뭐라고 썼지 기억도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죠. 편지는 무슨 편지냐? 아, 편지는 무슨 편지야. 어디세요? 지금 운동 중이에요. 네. 운동 중이라고요? 예. 운동 중인데 왜 전화하세요? 제가 전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너가 혼자 공연을 하는데 내가 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게 딱 맞았는데 혼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박민수 씨였습니다. 리키 씨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천지형 집이라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보아하니 술 드셨네요. 아니에요, 저 감기 걸렸어요. 방치지 마세요, 술 드셨죠?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픕니다. 지금 목소리 딱 봐도 이 모르겠어요? 저희 그때 같이 밥 먹었잖아요, 기억나죠? 아, 네, 그 한우? 네. 네, 그거 제가 사드렸는데 어때요? 맛있었어요? 테이블 값만 계산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마지막 계산 제가 했잖아요. 89만원. 89,000원 하셨고요. 저에게 89만원이에요. 고깃값으로 24만원 나왔습니다. 아저씨. 네. 그날 제가 그거... 아저씨한테 감기 올 맞고요. 아, 감기 걸리셨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형 같이 하자는데 왜 싫다고 그랬어? 형, 그런 거 아니야. 형은 지금, 아, 거의 생일까지 하는 거야? 아, 너무하다. 변했다, 변했어, 그냥. 네가 나한테 언제 같이 하자고 그랬어, 그리고. 했잖아요. 기억도 안 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저 그 형이랑 할 거 다 준비해놨었거든요. 퀴즈까지. 전화 끊겼네. 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6번째) 생일 파티 PTA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노래 실수가 살짝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격려의 박수 많은 환호성을 질러주셔서 덕분에 제가 민망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제 생일도 많이 축하해주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